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요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요걸 꼭 지킵니다. 선생님 하시는 분 있거든요. 장사하시면서 가게 두 개 하시는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렇듯이 이왕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소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면 네, 자투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아, 금전이나 경제나 어떤 부분을 만들어갈 때 때로는 순리대로 가고 때로는 뭔가가 막혀가고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이렇게 좀 촘촘히 한번 돌아보실 때 어떨 때가 있냐면, 아, 이번 달에 내가 어디를 출행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다 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본인들이 아,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나서 나 좋은 일이 없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에게 있는 본인의 금전을 관리하는 신이 본인에게 통제를 하셨는데 본인 마음대로 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양력을 중시하시는 분은 양력으로 가시고요. 음력을 중시하시는 분은 음력으로 가세요. 그래서 매달 1일, 음력 1일, 양력 1일 날 나는 큰 돈을 지출하면 좋을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근데 요거는 거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음력 1일이든 양력 1일이든 큰 돈을 반드시 보내게 되면 그 달이 공달이 된다. 그 달은 내가 자꾸 돈을 내보내는 게 돼 있지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본인들 스스로가 돌아보면 요거는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다, 이래 보셔야 되고요. 요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장사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전에 우리가 왜 어떤 사람들이 수금하러 들어오면 오전에 오지마 오후에 와 이러거든. 나 출근 그렇게 안 해 이러시는 분 계셔요. 그럼 우리 손님 가운데도 이런 분 계시거든요. 자기는 오전에 절대로 안 보낸대요. 왜? 오전에 보내고 나니까 장사가 안 된대요. 자기가 지키는 요 약속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는 근 20년가량 이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절대로 출금을 안 합니다. 뱅킹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괜찮게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 음력이든 양력이든 본인이 이런 거 저는 상관없어요, 어느 달이고 다 통용되는 게 아니고, 어느 달에 내가 돈을 딱 내려고 하는데 그 달에 뭔가 찜찜해 본인한테, 어떤 기운의 감지가 아 왠지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요럴 때는 본인들이 그냥 금음에, 그러면 초하루 전날 빨리 송금을 보내든 사람을 만나서 주든, 아니면 본인들이 3일을 지나서 우리가 요때 보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걸 무시하셨을 때는 본인이 그 달 한 달이 공달이 되어서 내가 금전적으로 고력을 겪는 거예요. 들어오든 우리가 뭐 어떤 사업적으로 하는 거는 뭔가 들어오든 일들이 조금 딜레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계속 지출을 해서 돈을 내보내게 된다든지, 예기치 않는 게 자꾸 그 돈으로 흔들리거든요. 돈이라는 게, 금전이라는 게 보기보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얘 자체가. 그래서 민감하기 때문에 한번 나에게 어떤 소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소식을 내가 카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돈이 기운과 같다 하잖아요. 돈이 기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지갑을 들고 본인이 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야 왜 안 들어오지, 아 돈이 없네, 걱정을 하고 있으면 돈은 도망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본인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느 날 어디에 좀 부딪혔다 이러시거든, 본인들 통계에서 한 달에서 석 달, 근데 한 석 달 정도 본인들이 이 가계부적듯이 수첩에 이래 적어놓고 본인들이 부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아 이달에는 내가 찜찜했었어, 그때 아 이달에 안 내는 거였어, 아 이때 돈을 내니까 내가 좀 운이 없었던 것 같네, 아 알겠어, 이제는 이때 안 하면 되겠다, 요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는 이렇게 30년 손님들을 만나면 보내고 나서 이래 사주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분석하거든요. 왜 그냥 혹시 내가 실수로 말을 잘못한 건 없는가, 다시 이분에게 전해줄 말은 없는가, 그래서 보내고 나면 저녁에 기도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사주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보는 것과 또 제 나름대로 우리가 명리를 보든 또 통계를 보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내 본 결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 뭔가에 운이 막혀서 내가 금전에, 특히 금전의 운에 막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 주는 나의 예시, 직감, 이거를 본인이 무시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본인의 이 한 달이 공달되지 않는다, 이 공달이 잘못하면 3개월 가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나한테 오는 직감, 특히 돈의 액수가 500을 넘어간다 이럴 때는 지출을
무조건 상가하죠. 그러면 적어도 공달은 없다. 열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